가곡점에 왔습니다. 길 골목길로 들어옵니다. 꽈배기도 한 마디 더 꽈야 되고 조금 더 길게 해서 중간으로 딱 접어서 밀어야 돼. 무조건 다섯 마디 나와야 돼. 다섯 마디. 초콜릿을 너무 많이 올린다. 이래서 뭐 남겠어? 그냥 똑같은 거를 그냥 다른 걸 하나 올려야지. 저 이게 이거 뭐더라? 이거 애들 좋아하는 거. 이것도 너무 두 개나 올렸잖아. 이건 작고 이건 크고 보너스. 그래도 많이 낮은 거야 지금. 저 유리창에 습기 있잖아, 그치? 그리고 공간이 좁은 데다가 에어컨은 온도의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안에 수분기가 많고, 그 다음에 니네 어항 있지? 응? 어항이 수분이 돌고 밀가루를 딱 집어서 이렇게 보면 뭉쳐지잖아, 그렇지? 많이 뭉쳐진다고 그대로 그냥 무슨 떡반죽 마냥 수분, 그러니까 수분이 많이 먹은 거야 지금. 어? 이럴 때는 밀가 저기 물량을 줄여야 돼. 그리고 지금 다 들어갔는데 보면, 그리고 밀가루가 이게 여기 이렇게 놔도, 아니면 그 밀가루 재분해서 나도 장마철에는 습을 먹고, 그 금방 만드는 밀가루를 장기 보관, 만들어 놓고 장기 보관한 거, 뭐 이제 갓 햅쌀 마냥 만드는 것들은 수분기가 많다고, 물량을 조절을 해야 돼. 그러니까 그건 잘하고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분을 많이 먹었네. 손님 왔다. 그러면 꺼. 끄란 말이야. 봐, 반죽 잘 나왔잖아. 대기도 맞고 이런 경우는.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. 그래. 야, 이 밀가루에 습이 니네 어항 있고, 장마철이고, 비 막 오고, 어항 있고, 그 다음에 에어컨 프라그룸이고, 온도. 그러니까는 물을 줄이고, 이게 한 번에 해갖고 될 것 같아? 며칠 배워가지고. 이게 뭐 장마철이라든가 숲이 많다든가, 어? 또 이렇게 물 똑같이 넣는데 반죽이 질고, 그러니까 목동애들도 생각이 짧은 거야. 며칠 사이에 딱 처음에 저기 할 때 걔네들 딱 핑계대고 자기네 브랜드 딱 하려고 처음부터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내가 그래 해봐라 라고, 어? 자식같이 얘기했지. 잔머리를 굴리고 일단은 저 새끼한테 다 뽑아먹어야 되니까는 딱 하고, 장비 뽑아먹고 못 뽑아먹고 딱 하고, 뒤통수 딱 치고 지네 브랜드 딱 내리고 얘기했더니 와서, 어? 아줌마들이 와서 개판치고 어쩌저쩌 개소리나 떨고. 그러니까 근본 없는 새끼들은 다 똑같아. 가만히 보면 가정교육이야. 가정교육 내가 겪어본 애들, 가정교육 못같이 받은 애들은 다 뒤통수 치더라고.